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자음을 공부할 김민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음을 잘 배우고 연습했지요? 배운 모음 중에서 아직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눌러서 꼭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럼 앞으로 배울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찬찬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찬찬아. 얘들아, 안녕. 지난 시간에 내가 잃어버린 모음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부터는 자음 이야기를 해볼게. 세종대왕님은 우리 주변의 소리를 쉽고 정확하게 글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 바로 우리 몸을 보고 글자를 만들기로 하셨지. 입모양과 입속에 있는 혀, 목구멍 등 소리가 나는 곳을 보고 자음을 만드신 거야. 세종대왕님, 알면 알수록 멋있지? 친구들, 이번에는 이 멋진 자음의 소리를 찾아줘. 아하! 자음은 우리 몸의 입모양, 혀모양, 목구멍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구나.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찬찬이가 부탁한 자음의 소리를 찾아봅시다. 출발! 오늘 배울 자음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왜 가족이냐고요? 그, 크, 끄. 이 글자들은 만들어진 곳이 같기 때문이에요. 나와 동생이 닮은 것처럼 아주 생김새가 닮았답니다. 가족 중에 첫째, 이 글자의 이름은 기역입니다. 입속에서 혀의 뒤쪽이 천장으로 올라가 그 모양을 만듭니다. 그, 그. 선생님의 소리를 따라해 보세요. 그, 그, 그. 이때 중요한 점. 그 하고 길게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 하고 짧게 소리 내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그, 그, 그. 이번에는 가족의 둘째. 이 글자의 이름은 키읔입니다. 가족이라서 그와 닮았지요? 그럼 입모양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의 입을 보여줄게요. 잘 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 크, 그, 크. 그, 크의 입모양이 어땠나요? 맞아요. 자음 가족은 입모양이 같아요. 그럼 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입술 앞에 휴지를 대고 소리내 볼게요. 휴지를 잘 보세요. 그, 크, 그, 크. 그와 크 중에 어떤 글자가 바람이 더 나오나요? 맞아요. 크가 바람이 더 나와요. 그 모양에서 바람이 더 나와서 막대기가 하나 더. 크! 앞으로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나오면 바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을 따라 소리내 봅시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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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족의 셋째. 이 글자의 이름은 쌍기역입니다. 이 글자의 소리는 끄예요. 끄, 끄, 끄. 쌍기역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선생님의 얼굴을 잘 보고 끄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그, 끄. 그, 끄. 끄의 특징을 찾았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 끄. 그, 끄. 그, 끄 중에 어떤 글자를 소리낼 때 더 힘이 필요해 보이나요? 맞아요. 끄는
그보다 힘이 두 배 더 필요해요. 그가 두 개라서 힘이 두 배. 끝! 따라해 봅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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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찬찬 한글 31쪽에 있는 쓰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소리를 내면서 손바닥이나 허공에 바르게 써보세요. 먼저 그를 쓸 때에는 옆으로 아래로 그 소리 내며 따라하세요. 그 크를 쓸 때에는 옆으로 아래로 바람 크 한 번 더 크 끄를 쓸 때에는 그가 두 개 끄 한 번 더 끄 이제 찬찬 한글 31쪽을 보고 스스로 써봅시다. 넘겨서 찬찬 한글 32쪽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자음들을 읽어봅시다. 1단계로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은 후에 따라 읽어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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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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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끄, 끄. 그, 크, 끄, 크. 처음인데 잘하네요. 그럼 이번엔 좀 더 빠르게 2단계로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 크, 크. 크, 크, 그, 그. 그, 그, 끄, 끄. 그, 크, 끄, 크. 잘 따라했나요? 이번에는 듣고 찾기입니다.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어떤 글자인지 책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답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그. 그 정답은 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끄끄 정답은 끄입니다. 끄끄끄 시작. 끄끄끄끄 입천장에 그 다음 노래를 잘 불러보았나요? 지금부터는 모음과 오늘 배운 자음을 합쳐볼 거예요. 그, 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합체할 거예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해 봅시다. 그, 아, 그, 아, 그, 아, 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 보세요. 가 크 아 가 가 가
까, 까, 까. 까. 대단해요. 한쪽을 넘겨서 다른 모음과도 합쳐봅시다.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연습을 해봅시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34쪽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화면을 보고 공부합시다. 그, 어, 가 만나면 그, 어, 그, 어, 거. 그, 오, 가 만나면 그, 오, 고, 고. 그, 우, 가 만나면 그, 우, 구, 구. 그, 으, 가 만나면 그, 그, 그. 그, 이, 가 만나면 그, 이, 기, 기.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마지막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자의 소리를 잘 듣고 알맞은 글자를 찾아보세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찬찬 한글 34쪽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 그아, 가. 정답은 가입니다. 두 번째, 커, 커, 커. 정답은 커입니다. 세 번째, 꼬, 꼬, 꼬. 정답은 꼬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꺼, 끄어, 꺼. 정답은 입니다. 오늘은 자음 그, 크, 끄를 배워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연습해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크크크 시작!